안녕하십니까. 1942 중고차 이성환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여러분들이 항상 찾는 차량이에요. 연식 짧고, 주행거리 짧고, 또 사고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데, 제가 바로 그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죠. 자, 제가 지금 이 차량 재원 정보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등록은 21년 4월입니다. 신차가가 무려 한2,700 정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여름에 엉덩이 땀나시잖아요. 통풍 시트까지 추가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XM3 알리 시그니처. 21년 5월에 주행거리 29,000km입니다. 자, 보통 2만 km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29,000이면 3만 km라고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광고용이기 때문에 2만 킬로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는 전혀 없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제가 재원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면부 한번 보실게요. 태풍의 눈 르노마크죠? 라지에타 그릴 깔끔하고요. 여기도 무광이 아니고 유광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고 본네트 상태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깨끗합니다. 그리고 범퍼는 아마 교환 이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험 이력에 보면 한 건이 있는데 아마 그게 범퍼이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이 들고요. LED 헤드라이트 상당히 깨끗하고요. 자, 센서까지 이렇게 전부 다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연식이 얼마 안 됐어요. 21년식이고 이제 한 3년 됐는데 외관 상태 거의 신차 수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라이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 어디 긁힘이나 찍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하단 크롬부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뒤에 도어도 긁힘 전혀 없고요. 사고 없는 차량입니다. 뒤에 휀다 부분 깨끗하고 휠 까짐 이런 거 없고 타이어 상태 지금 트레이드 한60% 정도 돼 보입니다. 신차 출고하고 타이어는 한 번도 안 갈은 그런 상태 같아요. 여기까지 너무 깨끗합니다. 조수석도 보시면 LED 헤드라이트 상당히 깨끗하고요. 어디 긁힘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영상에 보시는 거랑 똑같고, 이게 지금 펄이 들어가 있는 도색인데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휠 상태 까짐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백미러 깨짐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흠을 잡고 있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하단부도 깨끗하고, 자, 주유구 버튼, 따로 열린 버튼 없고요. 이렇게 해서 휘발유 차량이라는 거 가시면 되고, 뒤에 휠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 이 차량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XM3 후면부 사진 보시면, 영상 보시면은 XM3, 그리고 TCE 엔진이고, 1.3 엔진이라는 TCE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에 보시면 출고 당시에 레이노라는 약간 고급 썬팅지를 영업사원한테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썬팅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샥 안테나, 천장 상태도 이게 거의 실내 주차만 됐던 차량이라 엄청 깨끗합니다. 거의 완벽해요. 트렁크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게 좀 빠져 있는데. 이런 거는 여기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뒤에 리어 선반이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재할 때, 물건 적재할 때.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죠? 네. 지금 순정 처음에 출고 당시의 매트. 지금 바닥은 코일 매트나 이런 걸로 깔려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 거의 뒷좌석 트렁크 공간은 쓰질 않았어요. 신차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깔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약간 우런 부분, 요거에 이제 오게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어서 쓰기 편하고 정말 깨끗해요. 이 정도면 진짜로 한90% 이상 거의 신차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탑승을 해서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엔진 상태도 지금 1300cc 휘발유 차량이거든요. 너무나도 조용하고
에어컨, 날 더운데 잘 나오고. 거의 느낌은 시승차 타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옵션 하이패스 룸밀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앞, 센터피시아 쪽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다돼 있어요. 터치 방식으로 해서, 차간거리, 긴급 제동 보조, 이런 차선 이탈이라든가 안전장치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옵션 거의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아까 제가 통풍 시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밑으로 내리면 통풍 시트가 들어오고요. 위로는 열선 시트입니다. 이 기능 없는 차량도 많아요. 이 차량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차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뭐 시트라든가 거의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정말 깨끗해요. 뭐 추가 옵션이죠. 블랙 시트 추가로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 정도면 뭐 절대 욕안 먹을 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보시면 실내 공간 좁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있을 거다 있어요. 지금 뒤에 송풍구 나오죠? 뒷좌석, 좌우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순정 매트 빼고 지금 현재 푹신푹신한 코일 매트, 이게 장거리 갈땐좀 편하고요. 리어 암레스트 컵홀더까지. 그런데 이 차는 가장 큰 장점이 1인 신조에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다 보니까 차 상태가 거의 99% 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여러분들은 차를 사시더라도 약간 데미지가 있고 좀싼 거를 찾지 마시고, 이렇게 좀 완벽한, 완벽에 가까운 차량을 사셔야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저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량을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차량의 심장부입니다. 엔진 쪽인데요. 1300cc 터보 엔진이에요. 소리가 거의 신차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사고가 전혀 없다 보니까 어디 하나 데미지 하나 없습니다. 신차 출고 당시에 스티커도 전부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본넷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이 차량이 어디서 어떻게 운행이 되었는지를 간주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시내에서만 짧게 짧게 정말 주행을 안한 그런 차량으로서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차 성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XM3 1.3 시그니처 모델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통풍 시트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블랙 시트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차량 가격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차량, 신차가가 대략 2,700 정도 됩니다. 추가 옵션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차량 판매가 1,930만 원에 드립니다. 어떠세요? 가격적인 메리트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차량 제언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데, 21년 4월에 2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이 차량 완전 무사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성능 점검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의 차량이라면 정말 1인 신조, 정말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금액적인 부분 약간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약간 저렴한 것은 싼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영상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전화하셔서 자, 이 차량에 궁금한 사항, 또 여러분들 타고 계신 차량 대차하신 문의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